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께가 얇은 박판, 얇은 튜브 파이프, 얇은 사각 파이프 등을 용접할 때에는 갭 없이 완전히 밀착시켜서 용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끔 절단면이 바르지 않다면 약간의 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철판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은 얇은 박판 사이에 비스듬한 갭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두께가 1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분은 갭 없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분은 비스듬한 갭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종류의 용접을 하실 때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정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갭이 없고 용접하기 쉽다고 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갭 없는 부분에서 용접봉 없이 용접을 하게 되면 갭이 벌어진 부분에서는 구멍이 뚫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갭이 벌어진 부분에서만 용접봉을 공급한다면 비드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접비드가 넓고 저 부분은 용접비드가 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갭이 벌어진 부분이나 용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준으로 용접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갭이 벌어진 부분에서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부위를 모두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것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얇은 박판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을 때에는 용융풀에 용접봉을 공급하는 방식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갭 사이에 붙이는 방법이 실수할 확률이 낮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몇 개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바탕으로 용접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 펄스 용접, 냉간 용접 등등. 그 외에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용접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ET 모드로 짧게 끊어서 용접을 할 거고요. 용접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갭이 벌어진 부분에서 용접 비드가 넓어질 걸 미리 예상하고 시작 부위에서 충분한 열을 가한다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펄스 세팅을 이용한 용접 방법. 조금씩 끊어서 용접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펄스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펄스 세팅을 이용하면 용접 전류가 일정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정한 용접 비드를 넣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냉간 용접. 냉간 용접기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수동 스폿 모드입니다. 이 정도면 스폿 타임은 0.07초에서 0.08초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세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냉간 용접기를 사용하면 이별량을 줄여서 용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용접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접 조건이 나쁜 부위를 기준으로 작업 계획을 세우시고요. 얇은 박판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을 때에는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갭 사이에 붙이는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익숙해지시면 용접 타임 세팅을 조금씩 빠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작업 시간은 조금씩 단축되실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얇은 박판 뒤편에 퍼지가스를 주입해서 백비드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두께가 얇은 파이프 내부에 퍼지가스를 주입하고 완전히 침투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갭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